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국제유가가 본격적인 추위가 찾아올 것이라는 소식에 급등했습니다. 29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날보다 배럴당 1.06달러, 2.88% 상승한 37.8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250만 배럴 감소했을 것이란 전망도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를 완화했습니다. 29일 글로벌 증시가 유가 급등에 힘입어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1% 넘게 올랐습니다. 유가 상승 호재에 더해 애플과 아마존, 구글 등 IT 3인방의 주가 상승에 급등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유럽에서는 영국의 FTSE 지수가 0.96% 상승했으며 프랑스 CAC 지수와 독일의 DAX 지수가 각각 1.8%, 1.9% 급등하며 마감했습니다. 29일 아시아 주요 증시도 모두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IPO 등록제 도입 소식에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0.85% 오른 3,563.74포인트에 마감했으며 일본 니케이 지수는 0.58% 오른 18,982.23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배당락일이었던 어제 국내 증시도 마감 시간까지 올랐습니다. 코스피가 0.11% 오른 1,966.31로 마감했고 코스닥은 3.25% 급등하면서 673.22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경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다시금 상승했습니다. 29일 미국 컨퍼런스 보드는 12월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96.5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망치 93.5를 상회했을 뿐더러 전월 90.4도 크게 웃돈 수치입니다. 고용시장 강세와 값싼 연료 비용이 맞물리며 소비신뢰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박진영입니다. 2015년 마지막 거래일이 밝았습니다. 2015년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 해였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셨을 때 이 기억이 나는 증시 사건들 몇 가지 있으실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거래일인 만큼 내년의 새해를 잘 맞을 준비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그래서 저희 출발 증시 와이드에서 오늘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새해 포트폴리오 구성에 도움을 드리고자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오늘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2016년 글로벌 경제, 2016년 중국 증시, 그리고 2016년 내년의 중국 그 증시에 더해서 국내 증시까지 아주 면밀하게 준비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공부해보시는 시간 가져가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오늘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순서로 2016년 글로벌 경제와 증시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늘 이 시간에 경제학자에게 듣는다 코너에서 전화 연결로 많은 도움 말씀을 주셨던 분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 초빙 연구위원 겸 건국대학교 특임교수를 맡고 계신 오정근 교수님, 오늘은 특별히 스튜디오로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올해 마지막 거래일인 만큼 정말 특별한 날인데요. 귀한 네,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사실 이 시간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많이 기다렸습니다. 맨날 전화 연결만 하다가 이렇게 네. 스튜디오에서 직접 보니까 감회가 좀 많이 새로운데요. 네, 저도 굉장히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같은 마음이실 거라 믿습니다. 네. 자, 먼저 교수님 올해도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상반기만 해도요. 그리스의 그렉시트 가능성에 대해서 좀 시장이 많이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하반기에는 미국의 금리 이상 이슈에 좀 많은 시장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결국은 교수님께서 예측을 해주신 대로 12월 FOMC 회의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 결정이 됐습니다. 한 해 동안 글로벌 시장에 워낙에 많은 일이 있어서요. 좀 먼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특징 정리부터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뭐 금년은 정말로 그 다사다난 그 자체였는데 네. 일단 그 유럽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리스 문제가 상반기에 크게 부각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5월 22일 날 옐런 의장이 금년 중에 언젠가는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네. 하반기 내내 9월 달이냐 12월 달이냐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쵸. 이제 논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네. 6월 달 들었으면서 중국 증시에 폭락이 있었어요. 맞아요. 거기 때문에 또 이제 한국 증시도 큰 영향을 받아서 폭락을 하는 기간 폭락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7월 달 들어서 가지고 그렉시트 문제가 제3차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이 860유로의 구제금융이 합의를 보면서 그리스가 일단은 그렉시트에 대한 우려가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2월에 미국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미국 유럽 중앙은행이 금년 3월에 양적 완화 정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는 네. 그전에도 돈을 많이 풀었지만 미국식 양적 완화를 시행을 했고 12월 달에 그 양적 완화의 추가적인 확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저는 이제 그렇죠. 상당히 금년에 그야말로 글로벌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를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타게 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많았던 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유럽의 양적 완화 정책도 있었고요. 그렉시트 우려에 중국의 폭락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까지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한 해였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 중에서 가장 큰 이슈였다라고 하면 바로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를 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네. 뭐 작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월 20일 날 옐런 의장이 이제 금년 중 언젠가는 금리를 올리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1년 내내 그 하반기 내내 전 세계 증시 관련자들을 그냥 촉각을 곤두세우게 여기 했는데 드디어 12월 16일 날 금리를 0.25% 올림으로써 지금 현재 그 올리는 그 후폭풍에 대해서 많은 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요. 미국이 0.25%포인트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결정을 했고 이에 경기 회복에 따른 추가 금리 인상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내년에 미국이 추가로 금리 인상을 하려면 경제 지표도 잘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6년에는 미국 경기 조금 더 견조하게 회복이 될 수 있을 거라 보시는지요? 이제 바로 이제 그 문제는 미국에서 지금 이제 나오는 전망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국 경제가 상당히 역시 미국 금리를 올리면은 달러 강세가 되기 때문에 벌써 한 미국 금리 인상을 예상하러 달러 강세가 이미 시작이 되었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10월 달 미국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로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속 금리를 올릴 수가 있겠느냐 그런 시각도 있는 반면에 현재 미국 경제의 그 성장 탄력을 볼 때 금리를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이런 이제 전망들이 나오는데 저 생각으로는 현재 미국 경제에 그 달러 강세에 따른 수출 감소가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고 이걸 FOMC 성명서에서도 연련이 밝혔습니다. 이 부분을 굉장히 주의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본다 그러면 미국 경제는 견고하게 세계에서 가장 견고하게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경제가 회복되어 있는 나라가 미국, 영국, 인도인데 그 중에서 미국이 가장 안정적으로 회복되고 있고 다만 달러 강세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좀 점진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내년에 FOMC가 8번이 있습니다. 있는데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을 하는 FOMC가 3월, 6월, 9월, 12월에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마 3월, 6월, 9월, 12일에 12월에 한 0.25%포인트씩 올리면서 기자회견을 하지 않겠는가 이런 전망을 하는데 그 올리는 과정에서도 옐런 의장의 그 FOMC 성명처럼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미국의 수출과 투자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조금 더 완화할 점진적으로 할 거냐 아니면 계속 그런 식으로 갈 거냐 정상적인 궤도는 내년에 1%포인트 후내년에 1%포인트
8년에 가서 정상화시킨다. 정상금리가 3.5%입니다. 그런 방향을 갖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미국 경제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제 생각으로는 아마 수출 감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전면적으로 올리는데 하나의 변수는 이번에 내년부터 들어서는 새 FOMC 멤버들이 매파가 세 번 들어서기 때문에 그 부분이 또 좀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미국 경기가 안정적인 회복은 되고 있지만요. 수출 감소가 좀 되고 있는 만큼 네 번의 FOMC 회의를 거쳐서 조금 점진적인 인상을 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금리 인상 이후에 맞는 2016년 증시도 알아보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뉴욕 시장에 대한 전망이 또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네, 일단, 제 생각으로는 네. 그 미국의 이제 증시가 일단은 그동안에 이제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고 해서 이것이 계속적으로 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 현재 미국에서 달러 강세 때문에 수출이 분화되면서 미국 기업 수익이 조금 전에 아까 뉴스에 나왔습니다만 IT 업종을 제외한 일반 제조업은 수익이 좀 악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IT 업종 이제 구글이나 애플 등등 그런 쪽은 이제 수익이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쪽은 수익이 이제 달러 강세 때문에 좀 악화되는 속에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서 현재 주가 수익 비율이 정상적인 평균 수준보다 좀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아마 미국 증시가 미국 금리를 계속 올린다고 하는 것은 미국 경제가 견고하게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증시도 그걸 반영해서 주가는 올라가겠습니다만은 그 올라가는 정도가 역시 미국 금리 인상 속도처럼 완만하게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 증시 완만한 상승을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다우지수가 또 7년 연속 상승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좀 관심도 쏠리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도 증시 상승 자체는 가능하다고 네, 보시는 거죠? 제 생각에 이제 그것이 이제 지금 말씀하셨는데 2010년 이후에 계속적으로 네. 다우지수가 이제 계속적으로 그야말로 올라가면서 최고치를 계속 갱신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아마 내년에도 갱신 추세는 계속이 되지만은 달러 강세에 따른 수출 둔화와 기업 수익 악화라고는 기업 수익의 둔화죠. 둔화를 반영해서 네. 완만한 속도로 올라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긍정적인 전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시장에서는요, 오히려 앞으로 글로벌 증시에 대해서는 뉴욕보다도 유럽이나 일본 증시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미국이 좀 금리를 올리고 긴축을 시작할 경우에는 오히려 내년에 양적 완화를 진행하고 있는 유럽이나 일본이 낫다라는 의견도 있는 건데요. 이 부분에 좀 동의를 하시는지요? 이제 그걸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하는데 네. 일단 그 외국의 글로벌 투자자들의 수익률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투자국에 대한 통화가치 절상률 플러스 주가 수익률 상승률입니다. 그러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많은 돈이 몰리는 이유가 달러가 내년에도 강세가 될 것으로 다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벌써 금년에도 약 달러가 달러 인덱스가 약 8%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그럼 내년에도 그 정도 상승한다고 예상을 하면은 내년엔 그보다 더 상승할 겁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한 서너 차례 올릴 거니까. 그럴 경우에 그 수익률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여전히 미국으로 돈이 많이 몰릴 거고요. 다만 일본의 경우에는 돈을 워낙 계속 양적 완화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 경제도 좀 미국처럼 견고하지는 않지만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서 일본 증시도 괜찮을 거고 다만 유럽 증시는 제가 좀 걱정하는 것이 유럽이 지금 3월 달부터 양적 완화를 월 300억 유로씩 해오고 지금 금리도 마이너스 금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유럽 경제가 회복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고 한 가지 큰 문제가 현재 지금 유럽의 여러 은행들이 주로 유럽에 이제 주로 남유럽 국가들이 국채를 발행하면 그걸 상당 부분을 은행들이 인수를 했는데 그 국채가 지금 굉장히 그 가격이 떨어지면서 은행들이 부실 우려가 증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지금 이제 이게 악순환인데 과도한 복지라든지 과도한 재정 지출 때문에 국채를 발행해야 되고 그 국채를 인수하는 은행이 또 부실화되고 다시 또 그 은행 부실 때문에 유럽 중앙은행이 돈을 공급해 줘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 유럽은 아마 금년에 미국 일본보다 좀 더 어려운 상황이 심지어는 그런 그 유럽의 좀 부실해지는 금융기관 처리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이 되고 또 한 가지는 금년 6월 정도로 예상이 되고 심지어는 앞당길 수 있는데 영국의 EU 탈퇴 투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6월경에 영국의 EU 탈퇴 투표가
될 경우에 그 전후에서 유럽 증시가 상당히 출렁이고 막상 영국이 탈퇴할 경우에는 엄청난 충격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한 가지는 그리스 문제가 3차 구제금융 협상이 타결은 됐지만 아직까지 그 조건을 그리스가 제대로 이행을 못하고 있고 또 포르투갈, 스페인들도 그런 문제가 계속 그 부각이 되면서 더 긴축을 해서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긴축에 따른 피로증이 지금 노출되면서 정치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유럽은 좀 더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나 일본보다는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워낙 중요한 변수는 중동 쪽인데 중동에서 유가가 계속 폭락을 하면서 중동 재정을 재정 수입의 거의 절반 이상을 석유 판매 수입에 의존해 오던 중동 국가들이 유가가 폭락하면서 재정 적자가 계속 나기 때문에 그 돈을 더 많이 회수해가기 시작합니다. 회수하는데 상당히 한국에도 있지만 상당 부분이 중동과 가까운 유럽 쪽에서 돈을 회수해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내년에도 일단 여전히 미국으로 돈이 많이 몰릴 수 있다라는 전망을 해주시면서 내년 유럽이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조금은 힘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전망을 주셨습니다. 지금 유가 이야기를 하셔서 그런데요. 이쯤에서 유가 이야기를 먼저 꺼내볼까 합니다. 올해 4분기에 뉴욕 증시에 좀 발목을 잡은 것이 바로 국제 유가였는데요. WTI 가격이 배럴당 34달러대까지 떨어지는 등 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죠. 이 골드만삭스는 내년 상반기에는 배럴당 20달러대까지도 가능하다 라는 전망을 내놓았는데 이 내년에도 국제 유가가 추가 하락을 이어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이제 그것이 큰 변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유가 하락의 요인은 한 네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우선 오페크 국가들의 감산 합의 실패와 앞으로 합의하기가 어려운 상황. 왜냐하면 당장 사우디아라비아, 오페크 가장 최대 산유인 사우디아라비아부터 재정 적자 문제로 지금 GDP 대비 재정 적자가 마이너스 15%까지 가 있는 상황이라서 어쨌든 석유를 많이 팔아야 되는 상황이고. 두 번째로는 또 이제 이란이 또 이번에 이란의 경제 제재가 해제되면서 그렇죠. 지금 현재 또 금년부터 당장 100억 배를 이상 하루 100억 배를 이상 또 증산을 또 하고 수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미국 금리 인상 때문에 원자재 시장에 있던 투자 자금들이 미국 달러 시장으로 옮기가면서 원자재 시장의 약세가 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미국의 세일가스 증상과 그다음 미국이 40년 만에 처음으로 석유 수출을 하기로 했다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공급이 지금 현재는 약 한 수요는 약 하루에 약 9천만 배럴인데 공급은 약 9천 한 600만 배럴 정도 되고 해서 지금 제 생각으로는 금년에도 약세가 되긴 하겠습니다. 그러나 20달러까지는 가겠는가? 왜냐하면 20달러 정도 되면 당장 미국의 세일가스 생산에 상당히 힘들어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또 많은 그 중동 오페크 또는 비오페크 산유국들이 부도 특히 러시아 같은 나라가 부도에 직면하기 때문에 제가 보면 20달러 선까지는 가는 것은 조금 너무 급진적인 판단이 아닌가 싶고 그건 전 세계적으로 석유 생산의 네. 단가 자체에 못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30달러 선 내외까지는 떨어지지 않겠나 싶은데요. 게다가 또 중국 경제 성장 둔화 때문에 또 원자재 수요도 감소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게 배럴당 30달러라는 게 얼마나 낮은 가격이냐 하면은, 네. 1980년대에 그때가 배럴당 30달러였거든요. 80년대에요. 예, 80년, 2차 오일 시작일 때. 네. 2차 오일 충격 때 배럴당 30달러고 그것이 10달러대로 떨어지면서 충격이 왔습니다. 80년대 후반에 그쵸. 왔는데. 80년, 지금 이제 배럴당 30달러는 그동안 물가 상승률 고려하면은 80년대 약 10달러 그쵸. 수준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네. 이건 굉장히 석유 가격이 정말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것은 글로벌 디플레이션을 가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아마 30달러 선까지는 가지만 20달러는 너무 좀 빠른 전망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참 중동 쪽 국가들 대단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재정적자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란은 생산량을 계속 줄이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좀 미국의 원유 수출도 재개되는 만큼 공급 과잉에 내년에도 좀 유가가 약세를 보일 수 있지만 20달러 선은 너무 심하고 그래도 30달러 선은 유지하면서 저유가 기조를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또 2016년도 하반기에는요. 미국의 대선이라는 아주 큰 이슈가 네, 있습니다. 벌써부터 설문조사로
후보로 힐러리냐 트럼프냐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저희 방송 특성상 또 대선에 따른 시장 영향을 점검해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보통은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증시가 좀 강세를 보이는 공식이 있었다고 하는데 왜 그렇죠? 1950년 이후에 미국에서는 이제 16번의 선거가 있습니다. 16번 선거 중에서 13번이 증시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항상 그 선거가 되면 여러 가지 그 좋은 정책들을 많이 내놓으면서 한마디로 증시의 호재가 되고 그런 것들은 이제 주가 상승 요인이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변수입니다. 하나는 미국 경제가 호조는 보이겠지만은 그 정도로 급등할 정도의 그야말로 호조가 되겠느냐. 왜냐하면 달러 강세 때문에 그런 문제이고 또 한 가지는 네. 공화당 후보야 만약에 현재 흔히들 그 말썽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 트럼프가 된다 그러면 오히려 그것이 증시에 악재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금년 연말에 11월 18일, 내년 연말에 11월 18일 선거가 있는데 그전에 이제 계속 예비선거가 몇 개월간 계속이 되죠. 미국의 선거 제도상 제가 보기에는 과거와 같은 그 랠리를 보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러나 꾸준한 6중시의 상승은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일단은 공화당이 집권할 경우에 증시가 악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요. 일단 그렇다면 대선 전까지는 그래도 좀 랠리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나요? 뭐 제 생각으로는 랠리라기보다는 미국 경제가 견고하게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올라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달러화 방향성이죠. 사실 달러 강세가 예상만큼 강하게 이어지지는 않고 있는 요즘입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경우에 달러 인덱스가 한 100은 터치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었는데 그만큼 나오지 않고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좀 뉴욕 시장에서도 의아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올해 화두였던 강달러 현상이 좀 2016년에도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지금 12월 16일 날,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면서 달러가 더 강세가 되지 않겠냐. 오히려 그동안에 사실은 2012년 중반 이후에 벌써 2년여 넘게 달러 강세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차익 매물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해서 제 생각으로는 아마 조금 그런 차익 매물이 이제, 나오고 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달러가, 그리고 이제 제 생각으로 아마, 3월 정도에 2차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달러 강세가 시작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네. 언제나 어떤 이벤트가 있으면 이벤트 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이벤트를 예상을 하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벤트가 있은다면은 그 차익 매물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달러 강세가 다소 약화되고, 엔화가 오히려 다소 조금, 왜냐면 달러당 125엔 가던 게 달러당 120엔까지 갔거든요. 엔화가 약간 강세를 보이는 그런 것을 두고, 이게 뭔가 좀 예상과 다르다 얘기했는데, 그거는 이제 그런 그 어떤 기술적인 시장의 특성상 그런 거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3월달 정도에 미국 금리 2차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좀 더 본격적인 달러 강세와 엔화 약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은 조금 주춤해도 달러 강세가 내년에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일단 달러 강세가 이어진다면요, 우리 경제에도 좀 영향이 없을 수가 없겠는데요. 마지막으로 한국 경제를 좀 전체적으로 진단해 볼까 합니다. 일단 한국은행이 2016년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3.2%로 전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웃으시는데요. 네, 해외 투자은행들 같은 경우는 한국 성장률을 2%대 초중반으로 예상 하고 있는 만큼 편차가 조금 크지 않나 싶어요. 일단은 3%대 성장률 달성이 가능한지가 궁금하네요. 제 생각은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현재 금년 성장률이 2.6%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 이제 이번에 KDI 전망을 보면은 KDI가 3.0을 전망했는데 국채 연구 기관인데도 3.0을 전망하면서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것은 세계 경제가 3.8%를 성장할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뭐냐면 금년에 수출 증가율이 -9.7%인데 내년에는 수출 증가율이 상당히 회복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나 지금 추세로라면 세계 경제 성장률이 금년에 3.1에서 내년 3.8로 간다는 것은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기대 얘기로는 내년에 세계 경제 성장률이 금년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은 우리나라 성장률이 2.2% 중반대로 얘기했거든요. 그 얘기 뭐냐면은 금년에 수출 증가율이 -9.7%인데 그 3.8이면은 수출 증가율이 거의 -2%까지 좋아지는 거죠. 마이너스 폭이 줄어드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 경제, 세계 경제 성장이 중국 경제가 6.3%까지 떨어진다는 전망이 나오고 유로존이 회복이 굉장히 더디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회복되고 인도, 베트남 이런 정도 가지고는 전 세계 경제를 견인하기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 세계 경제가 3.8은 도저히 안 되고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 경제 성장률도 2% 중반대. 좀 더 문제가 될 경우는 미국 금리가 두세 차례 인상되면서 인도네시아라든지 동남아 국가들의 위기가 올 경우에는 그 전염 효과가 한국으로 파급되면서 2% 초반대까지도 하락할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올해보다 일단 내년에 세계 성장률 자체가 낮을 거라고 예상을 해주신 만큼 한국의 3% 성장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해주셨어요. 사실 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는데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잖아요. 지금 1.5%대 금리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금리 방향이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지금 이제 그렇습니다. 그 금리를 지금 이제 미국에서 돈이 계속 이제 금리 올리면 금리 차가 줄어들면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돈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려면 우리도 금리 올려야 되는데 지금 두 가지 큰 문제. 하나는 경기가 워낙 회복이 안 되고 있고 두 번째는 가계부채가 약 1200조 되고 그 다음에 기업부채가 2300조나 되기 때문에 이것이 금리가 0.5%포인트 올라가면은 좀비기업, 한계기업이 330개가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금리를 올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리는 최소한 돈이 빠져나가는 걸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최소한 선에서 올려야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 최근에 이제 그 미국에서 여러 그 학자들이 분석한 걸 보면은 신흥시장들이 그냥 놔두면은 돈이 빠져나가면서 외화 유동성 경색 사태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본 통제가 아니고 자본 통제는 국내외 간에 내국인 외국인 간에 차별을 두는 건데 차별도 통제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건전성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자본 유출에 관해서 무방비적으로 놔두면 안 되고 규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금리를 좀 낮게 유지하는 것이 신흥시장들이 경기를 회복시키면서 자본유출, 과도한 자본유출에 따른 외화 유동성 경색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페이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아무쪼록 내년에 조금 더 바람직한 통화정책이 나와서 우리 경제 조금 더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뿐 아니고 모든 분들이 아마 바람이겠죠. 네. 오늘과 내년 그 글로벌 경제 전망에 대해서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 들어봤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이자 건국대학교 특임교수이신 오정근 교수님 오늘 귀한 자리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장이 글로벌 시장과 같이 오르내리는 동조화 현상을 두고 커플링이라고 합니다. 예전부터는 우리 국내 증시가 미국 증시와 커플링을 많이 했다면 요즘은 중국 증시와의 커플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2016년 중국 경제와 중국 증시 진단을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중국 이야기 함께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특별히 스튜디오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역시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 저희가 중국 쪽에 큰 이슈가 있을 때마다요, 조용찬 소장님께 꼭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는데요. 오늘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생생한 이야기를 듣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자, 일단은 여러모로 말도 많고 정말 탈도 많았던 한 해였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다 싶은 게 또 중국 증시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이 중국 증시가 7,000포인트까지 간다라는 전망이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정말 무섭게 중국 증시가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만큼 또 무섭게 하락하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먼저 올해 중국 증시가 어떤 한 해를 보냈는지 중국 증시 2015년 정리부터 부탁을 드릴게요. 네, 올해 중국 증시는 진짜 다사다난한 네. 한 해였는데요. 중국 증시가 폭등을 하면서 세계 증시도 같이 움직였지만 또 폭락하면서 세계 증시도 같이 동반 하락하는 위험한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중국 증시의 그 변동성이 확대된 이유는 중국 정부가 장외 신용이라고 하는 민간의 자본 유통 시장을 통한 고레버리지 거래를 확대시켰던 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중국 증시가 불안할 때 미숙한 그 금융정책 기조가 이런 그 변동성을 확대시켰던 주요 원인이 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상하이 종합주가지수가 4,000포인트를 돌파하자 중국 공산당 그 신문인 인민일보 같은 경우에는 강세장의 시작이라고 투자를 부추겼고요. 또 증권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밸류에이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강세장의 시작이라든지 개혁의 강세장, 레버리지 강세장이라는 이야기와 동시에 투기를 좀 부추겼던 원인이 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중국 정부가 신용과 관련된 규제를 좀 강화하면서 주가가 5,199포인트에서 무려 2,927포인트까지 43%나 급락했는데요. 급락하자 중국 정부가 1,439개 종목의 거래를 일시 중단시키면서 시장의 혼란을 키웠습니다. 최근 들어와서도 기업인뿐만 아니라 증권회사 그 CEO들이 전격적으로 구속되는 사태들이 있었고요. 만성적인 그 적자 기업인 요기주라든지 그리고 B주 같이 그 종목 수가 얼마 안 되는 시장이 급등락을 하면서 중국 증시도 끌어내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국 증시의 그 변동성은 좀 더 계속 확대 국면이 지속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올해 중국 시장 이슈를 아주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변동성도 많았고 그만큼 또 정부 정책이나 개혁도 많았던 중국 시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내년에 중국 쪽 이슈가 역시 많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 주도의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AIIB가 1월에 공식 출범을 하고요. 또 내년 10월에는 위안화가 공식적으로 SDR의 구성통화에 편입이 됩니다. 이로써 위안화가 또 이 국제통화로서의 지위를 얻게 되는데요. 내년 이 위안화의 위상 확실히 달라지겠죠. 이 방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지금 현재 그 국제 외환 시장을 보면 81년 이후에 그 4개국 통화 기축 통화가 전 세계 금융 시장을 이끌어 왔는데요. 앞으로는 1 플러스 2 체제로 변화를 그리고 유로화와 위엔화가 세계 그 금융시장을 이끌어가겠고요. 파운드화라든지 엔화는 앞으로 위상이 계속 추락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위엔화 같은 경우에는 국제 지위통화뿐만 아니라 국가 신용도도 올리는 효과를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경제나 외교 측면에서 중국이 이제 명실공히 G2 국가로서의 그 위상을 확립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하지만 위엔화는 내년에는 계속 하락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조금 전에 그 교수님이 이야기하셨듯이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중국과 미국 간의 금리 차가 상당 부분 축소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 그 은행들의 그 여신 규모가 1조 3천억 달러인데요. 내년에는 3천억에서 4천억 달러 정도가 해외로 다시 빠져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은 외환 보유국의 63%가 외국 자본에 의해서 구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본 유출이 심화됐을 경우에는 위에나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은 내년 초에 추가적인 지준율 인하를 통해서 금융시장의 신용 경색을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위에나의 변동법 확대뿐만 아니라 완만하게 위에나 절하를 유도하기 때문에 내년 그 말에는 위에나는 1달러에 6.8위엔 정도까지 하락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역시 중국 전문가이신 만큼 본토 발음 위엔화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저도 좀 위엔화라고 발음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자본 유출이 심화될 경우에 위엔화 하락이 좀 불가피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또 2016년부터는요, 국내에서 중국의 위엔화를 사고 팔 때 원 위안 직거래 시장에서 형성이 되는 직거래 환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미국 달러화와 연동됐던 재정 환율을 사용을 했었는데요. 직거래 환율이 어떤 내용인지 먼저 들어볼까요? 네, 기업 입장에서 볼 때 그 환율
돈을 결제를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원 달러 그리고 달러 위엔화의 그 복잡한 구조에 의해서 그 환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직거래 시장을 통해서 했을 경우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한 2천억 원 정도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은 환 리스크 방지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2,300억 달러 정도 되는 중국과의 무역과 관련해서는 위엔화의 그 결제 비중이 현재 3.4%까지 올라갔는데요.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앞으로 위엔화의 위상이 높아진과 동시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에서 국채를 원화로 발행하거나 회사채를 원화로 발행하는 그런 그 기회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현재 3조 4천억 달러 정도에 달하는 외환 보유고를 활용해서 중국의 그 투자 공사라든지 외환관리국, 중국 사회보장기금, 적격 국내 기관 투자가들의 그 자산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많은 자금들이 유입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중국 차이나머니들 같은 경우는 약 한 16조 원 정도 우리나라 채권에 투자하고 있고요. 또한 내년도에는 미국을 대신해서 가장 많은 주식을 투자하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중국 위엔화와 관련된 비즈니스가 관광의 유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과 중국 기업들의 전략적인 M&A 체결이라든지 다양한 비즈니스로 활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새로운 투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의 비용 절감과 이 협력까지 가능한 만큼 원과 위안의 직거래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 모두 윈윈하는 정책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또 2016년에는요 후광통에 이어서 선전과 홍콩 증시의 교차 거래제 도인 선강통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장에서는요, 이 선강통이 시행될 경우에 과연 외국 자본이 중국으로 또 얼마나 유입이 될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선강통이 시행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요? 네, 최근 그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다양한 시장이 그 만들어지고요. 또한 IPO도 계속 추진이 되는데요. 이 때문에 수급 상황이 상당히 안 좋아집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연기금을 통해서 주식 시장의 안정화 작업을 해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하지만 연기금도 1년에 147조 원 정도밖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중국 전체 시가총액의 1.3%에 불과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자본시장 그 개방을 좀 더 확대시켜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내년 2분기에는 선전 증시와 홍콩 증시 간의 상호 교차 거래가 시작이 되고요. 또한 이후에는 대만과 상하이 증시 간의 교차 거래가 또 실시가 된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6월 달에는 이런 그 개방 분위기에 힘입어서 MSCI 지수의 A증시가 편입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뿐만 아니라 당일 주식 거래 제도가 도입되고 또 주식 발행 제도도 이제 그 등록제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자본시장이 대규모 개혁뿐만 아니라 개방화됐다는 점에서는 중국 증시의 새로운 수급 안정 요인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내년도에는 선전 증시보다는 민간의 성장 기업들이 많이 성장되어 있는 이런 다양한 시장 쪽으로 투자 자금들이 유입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 투자가들도 이제 상하이 증시뿐만 아니라 선전 증시 그리고 다양한 그 중국의 다른 시장 쪽에 투자 문호가 상당히 개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정말 아직까지는 그래도 기회가 정말 많은 중국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방금 잠깐 말씀을 하신 것처럼요, 내년에는 또 중국이 3월부터 기업 공개, 그러니까 IPO 등록제 시행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사실 그동안 중국 증시의 상장 제도는요, 이 승인을 받아야 하는 심사제로 운영이 됐었는데요. 기존 제도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죠? 네, 내년도에는 시장 규율을 강조하는 증권법 개혁안이 추진되는데요. 가장 근본적인 핵심은 주식 발행 제도가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등록제라는 것은 그 중국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하는 것보다는 거래소가 알아서 등록을 시키는 그런 제도를 말하는데요. 예전에는 인가제이다 보니까 중국 정부가 기업 상장 기업에 대해서 수익을 보장해 준다는 오해를 불러왔고요. 이 때문에 올해 중국 증시에서 신규 상장된 종목은 무려 420%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은행주라든지 가전, 유틸리티, 교통운송, 그리고 자동차 같은 종목들은 시장 대비 저평가되는
주식 시장의 양극화라는 새로운 그 불균형을 가져왔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는 기업 상장 제도가 등록제로 전개되고 또한 결산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거나 그리고 만성적인 적자 기업들 같은 경우 한 80개 정도가 된다는데요. 이 기업들이 이제 시장에서 퇴출당하기 때문에 시장 자율의 힘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뭐 선전 증시 개방 그리고 MSCI 지수 편입 그리고 당일 증권 거래 제도가 도입되면서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과 그림자 시장에 머물렀던 25조 원의 자금이 하나둘씩 증시로 유입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같이 그 중국 증시는 다양한 호재 속에 개별 종목뿐만 아니라 주가가 저평가된 종목들을 발굴하는 이런 작업들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성장 가치가 높은 민간 기업이 상장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부실 기업들이 퇴출이 되면서 시장의 자정 능력이 생길 수 있다는 점 조금 더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또 중국이 새로운 인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두자녀 정책인데요. 이 기사를 보니까 두자녀 정책이 시행이 된다면 이 15년 후에는 인구가 한 14억 5천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봤습니다. 좀 엄청난 숫자 아닌가요? 지금 인구가 13억 5천만 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두자녀 정책의 경제적 효과가 일단 어느 정도일지 알아봐야겠고요. 수혜 산업도 분명 있을 텐데 이 부분까지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중국에서는 60세 이상 그 고령자가 1억 1,2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그러는데요. 하지만 이 사람들을 부양시켜주는 80년대생, 90년대생들 같은 경우에는 독자 자녀다 보니까 오히려 부양 비용이 늘어나고요. 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사회보장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이 빠르게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인구 정책도 대전환을 1월 1일부터 실시가 되는데요. 중국에서는 현재 매년 1,600만 명의 신생아들이 태어나는데요. 두자녀 정책으로 인구 정책이 변경되면은 앞으로 5년간 한 200만 명 정도가 추가로 계속 태어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의 노동인구죠. 15세에서 65세 인구 같은 59세 인구 같은 경우에는 2050년까지 3천만 명 정도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5년간 무려 7,900억 달러의 새로운 소비 시장이 형성이 됩니다. 유아용품 시장뿐만 아니라 유아학습지 시장 그리고 불임치료와 같은 산부인과 그리고 친환경 제품, 웰빙과 식품과 같은 다양한 쪽에서 소비가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중국의 그 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이유는 중국 연안 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구 증가율이 1%에 머물고 있고요. 또 인구 정책이 바뀌더라도 중국의 그 생활 패턴상 맞벌이 부부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 자녀 이상 자녀들을 낳는 것도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소득 증가에 따른 이런 그 자녀들과 관련된 고급 웰빙 바람은 우리나라 주식장에도 좀 호재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다양한 통화 정책에 인구 정책까지 이런 여러 가지 제도의 기대가 많이 되긴 하는데요. 정작이 중국의 성장성 자체는 좀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해외 투자은행들이 2016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7%에 채 못 미치는 6.5%로 전망된다라는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요. 2016년도 중국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요? 네, 경제 예측 기관들이 볼 때는 내년도 성장률 전망과 관련해서는 6.3에서 한 6.5% 전망하는 데가 많은데요. 아무래도 중국의 공급 과잉 생산 시스템이 디플레이션을 유발시키면서 제조업 부분들의 생산은 좀 위축이 될 수 있다는 점이고요.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과 같은 이런 개혁 작업들이 투자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의 성장률은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좀 다행스러운 점은 중국은 13조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첫 해인 만큼 중국 정부가 재정정책뿐만 아니라 금융정책도 신속하고 더 적극적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베이징 시만 하더라도 당장 현재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된 이런 제품에 대해서는 구입 보조금을 주기 시작했고요.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2조 위엔 정도에 달하는 민자 합작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도 지금 신속하게 비준을 해주고 있고요. 또 국유기업 개혁
그리고 제조업의 고부가가치, 그리고 과잉생산됐던 시스템을 해결시키기 위해서 신실크로드 같은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알려진 것처럼 중국 경제가 경착륙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국 정부가 올해 그 성장률 목표로 그 예측했던 7%는 안 되겠지만 앞으로 중국은 6.7에서 6.5% 그 사이에 연착륙은 충분히 가능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아주 나쁘지는 않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내년 중국 증시 흐름도 알아봐야겠죠. 올해 상해종합지수가 5,100포인트까지 돌파를 했는데 올해 저점은 2,850포인트로 정말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내년 중국 증시도 변동성이 클 거라는 예상을 아까 해주셨는데 어떻게 될까요? 네, 상해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3,000선과 4,400선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중국에서는 4,500선 이상이 되면은 증시 안정기금을 통해서 매수해놨던 증권사나 그리고 투신 그리고 정부기관들의 매물이 4,500 이상에서는 매물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중국 증시의 그 4,000선 이상에서는 변동성이 커진다는 점에서는 4,000선 위에서는 그 차익 매물을 내놓는 게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그 자산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라든지 그리고 신성장 동력인 BYD, 그 위통버스나 그리고 마오타이, 우량예 그리고 SUV 차량을 만드는 장안자동차, 스마트 가정과 관련된 그 메이더 그룹 같은 경우는 내년에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내년 긍정적인 전망 주셨습니다. 자, 우리 증시에 그야말로 아주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이죠. 2016년 중국 경제와 증시 전망 오늘 아주 꼼꼼하게 알아봤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차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2016년도 국내 증시에 대한 전망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일주일에 두 번씩 매번 전화와 화상 연결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던 분이죠. 오늘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님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오늘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사실 특히 이사님 기다리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실제로 뵙게 되니까 훨씬 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덕담과 더불어서 좋은 이야기들 기대 많이 해볼게요. 예. 네, 앞서 이 글로벌 경제와 중국 경제 전망 먼저 들어봤는데요. 국내 증시도 사실 일이 많았던 건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은 국내에 있었던 일들 더 마음에 좀 와닿는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1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먼저 정리부터 해볼까요? 참 어르신들이 네. 저는 아직 젊습니다만 어르신들이 세월은 유수와 같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 진짜 그래요. 개장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오늘이 나폐입니다. 오늘 장이 마감되면 2015년도 양의해가 마무리되는데요. 그래도 오늘 제가 아침에 방송국에 참 처음 와봤거든요, 저도. 매번 한번 출연시켜주십시오 했더니 마지막 날 하루 출연시켜주시네요. 네. 저 오늘 아침에 이제, 네. 네. 아침에 오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해외 증시 분석을 하니까 아 미국 시장이 올랐어요. 네, 맞아요. 큰 폭에 다우존스가 거의 200포인트 가까이 나스닥 시장도 1%가 넘는
급등을 마감했기 때문에 아주 우는 발걸음도 상쾌했습니다. 자, 올 한 해 이렇게 되돌아보면은요, 참 항상 그러죠. 다사다난했던 한 해다 하는데 주시장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조금 배운 사람이니까 좀 사자성어로 올 한 해를 한번 분석해 보면은요, 올 한 해는 망양지탄의 한 해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망양지탄이라는 말은 뭐 공자님이나 논어에 나오는 말이 아니라 열자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달아난 양을 찾아 헤매다가 여러 갈래 길이 나와서 결국은 양을 잃어버렸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학문의 길이 그만큼 여러 갈래로 어렵기 때문에 진리를 찾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 하는 말이거든요. 네. 이것이 왜 주식시장에 그대로 적용되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보가 부족해서 주식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투자하기가 참 어려웠는데 요즘은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위를 판단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2016년에는 이렇게 헤매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철저한 투자 원칙과 투자 전략을 스스로 세우셔서 올해보다는 더 나은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올 한 해를 망양지탄의 해다 이렇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정말 명불허선입니다. 2015년 시장 정리 아주 멋있게 해주셨는데요. 코스피가 좀 상반기에는 좀 잘 오르나 싶더니 결국은 이 증시 보면은 박스피라는 이름도 있듯이 좀 갇히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2016년 내년에는 일단은 우리 코스피가 박스권을 벗어나서 쭉쭉 올라갔으면 하는데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사실 주가를 예측하는 것만큼 참 어리석은 일은 없다고 합니다. 어렵죠. 예측하는 순간 그것은 정확하게 맞을 확률보다는 틀릴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방송을 하든지 강의를 할 때 강의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그렇답니다. 결론을 내지 않는 사람이 제일 잘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제 소식껏 한번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2016년도를 이렇게 전망을 해보면은요, 저는 2016년도에는 오히려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낫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해봅니다. 자, 내년도에도 올해보다도, 그쵸? 비교해 봤을 때 적지 않은 커다란 이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아직은 지나지 않았고요. 2015년 한 해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중국 시장이 부각됐다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SDR에 편입됐고, 중국 시장이. 그리고 IMF 지분율이 조정이 됐죠. 이제 세계 3위입니다. 미국, 일본 다음으로. 그리고 또 미국 금리가 인상이 됐죠. 올해. 그로 인해서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유가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기억하고는 유가가 한 2008년도인가요? 150불 가까이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30불대입니다. 아, 참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이것이 크다는 올 한 해의 경제 이슈였다면 내년에도 굉장히 큽니다. 국내적으로 본다면 내년에 총선이 있죠. 그리고 해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미국 금리 인상이 얼마나 가속될지 여부. 그로 인해서 국내 금리 시장은 어떻게 될지 여부. 이런 굵직굵직한 변수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그래서 여전히 2016년도에는 기나긴 박스권을 돌파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를 떠나서 그 판단을 하기에 앞서 2016년도에도 초반에는 흐름을 좀 주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박스권의 모습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한번 차트를 한번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늘 준비성이 철저하세요. 네, 지금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 국내 코스피장 월봉 차트입니다. 네. 일봉도 안 보시는 분이 많은데요. 이건 월봉 차트거든요. 한번 봐주세요. 아, 좀 지루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지난 2011년부터 창장 6년 참여 벌써 5년 이상 기나긴 횡보하는 그런 모습으로였습니다. 물론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판단하신 분은 빠진 것은 아니지 않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주식 투자에서도 크게 수익을 내신 분보다는 오히려 손실을 보시는 분이 많다는 점을 간과해 본다면 너무 지루한 모습이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2016년에 과연 이 박스권 때를 돌파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올해와 같은 장은 펼쳐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박스권을 돌파하든지 안 하든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돌파할 가능성은 굉장히 크지 않을까. 다만 이것이 위로 돌파할지 아래로 돌파할지는 제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운데요. 변동성은 올해보다 더 큰 변동성의 한 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과거에도 지금 차트 한번 다시 한번 봐주세요.
과거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국내 시장에서 대망의 네 자릿수, 1000포인트를 처음으로 돌파했던 때가 여기서는 안 나옵니다만 89년도였거든요. 네. 89년도 4월 달에 1015포인트까지 올라가는 모습.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입니다. 주식시장. 그런데 네. 그리고 나서 5, 6년의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나서 2000포인트까지 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도 보면 5년이라는 기간 동안 굉장히 틀에 갇혀져 있는 아주 그냥 제가 표현을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개구리가 멀리 뛰어서 움츠리는 듯한. 근데 이 개구리가 위로 뛸지 아래로 뛸지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면과 변곡의 한 해가 될 가능성은 없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는 연초 1월 달과 2월 달은 한번 여러분 면밀한 그리고 세심한 그리고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그동안 주식시장에서 손실을 많이 보셔서 여러분이 목표한 수익을 올리지 못한 분들도 내년에는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과거에는 주식 투자하시면서 쌀 때 사서 비싸게 팔아야지만 수익을 낼 수 있었죠. 그런데 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가가 하락해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선물이나 옵션 같은 파생상품 시장에서의 투자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에서도 종목에서도 있다는 점 여러분 명심하시면서 방향성만 정확하게 하신다면 그렇죠. 여러분의 목표라는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방향성 중요하다라는 팁을 또 주셨네요. 일단은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나을 거란 전망, 상저하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내년에 증시가 박스권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가 또 궁금한데요. 일단은 좀 아래로 위로 움직일 수 있다는 가능성, 변동성이 클 거라는 이야기를 열어주셨는데 일단은 좀 좋게 오르려면 경기 회복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환율과 유가 같은 지표들도 좀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예,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 하셨는데요. 과연 그렇다면 2016년도가 변동성이 크다는 말씀 드렸는데 윗방향으로 투기해서는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하느냐. 제가 네 가지로 크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국가나 기업들이 신뢰도가 제고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기업하시는 분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핸디캡을 갖고 있어요. 그건 뭐냐? 컨트리 리스크입니다. 사실 국내 기업들이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그 요즘은 그래 한류가 대세를 이룬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제가 어떤 기업을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 만약에 미국이라든지 유럽 국가의 기업이었다면 현재 주가보다는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국가 및 기업의 신뢰도 회복하는 데 주력점을 두는 그러니까 기업 중에서도 신뢰성이 향상되는 기업들은 투자할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미국 금리 인상이 이제 내년에도 시가 될 겁니다. 그 미국 금리 인상에 따라 국내 증시의 금리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거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올해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자금이 엄청나게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국에서 이탈이 많이 됐습니다. 과연 내년도에도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속될지 여부 같이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제가 강조해 드렸던 원달러 환율 동향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자 대표 기업들이 지금 구조조정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먹거리를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이런 기업들에 투자한다는 이런 전제조건만 해결된다면 윗방향으로 올라갈 박스권의 상승 돌파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네 가지 조건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또 내년 전략에 대형주냐 중소형주냐라는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이사님께서는 이런 구분을 딱히 두시진 않으셨죠. 어제 네. 저희랑 전화 연결하실 그렇죠. 때에도 대형주와 중소형주 구분이 좀 허물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내년에도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시면 어떤 점이 좀 더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저는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구분이 이제 없어져야 된다 생각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과거에 대우호가 그 세계적인 기업이 우리나라 IMF나 그 이후에 없어지 지금 이제 공중분해됐죠.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기업은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명확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은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도 자 내년도 대형주 투자하나 중소형주 투자하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저는 이거는 완전히 우문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그런 단순 자본금에 의한 구분이 아니라 과연 그 기업의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신뢰도라든지 향후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비전을 놓고 투자하는 것이 가장 더 올바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또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바로 이 시황의신 이재광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2016년 유망주 공개를 또 안 해볼 수가 없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특별히 자리를 해주신 만큼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내년 유망주 공개 한번 해주시죠. 네, 짤막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빨리빨리 진행하라고 난립니다, 지금. 피디분이. 예. 자, 그러면은 제가 2016년 한번 승부수를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안 좋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절대 안 좋은 것만 있는 게 좋은 것도 있거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15년도 전 세계 지구촌 국가에서 신용등급이 상향조정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제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나라밖에 없거든요. AA2입니다. 이것은 일본이나 중국보다 훨씬 높은 단계라는 거죠. 프랑스와 같은 등급입니다. 세계 8위입니다. 호재가 있고요. 그리고 또 IMF 지분율이 우리나라 중국만 향상된 것이나 우리나라도 향상이 됐고 1.8%로 두 단계나 업됐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까 모두에도 잠깐 언급해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기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너무나 많죠. PBR 기준으로 본다면 순자산가치 비율로 본다면 적어도 4배에서 2배 이상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이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제가 2016년도 하반기까지는 모르고요. 상반기 한번 눈여겨보실 종목을 제가 네 가지 섹터로 구분을 한번 해봤습니다. 첫째, 역시 전기차입니다. 강하죠. 이, 예, 전기차 관련주들은 2016년도, 그죠? 병신년이라고 합니다.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예, 이 원숭이인데, 원숭이처럼 재빠르고 영악한 종목군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전기차 계속해서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전기차 대표 3인방이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입니다. 역시 전기차면, 전기차하고 일반 자동차하고 차이점이 뭐죠? 전기로 가는 자동차. 그렇죠. 휘발유하고 경유는 그렇죠. 경유하고 휘발유로 가는데 전기는 전기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전기차의 핵심은 뭐냐? 배터리거든요. 이 배터리를 생산하는 업체들 계속해서 눈여겨보십시오 하는 말씀드리고, 네. 나머지 그 부품 만드는 회사들도 있어요. 제가 뭐 여기서 일일이 다 언급해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코스모화학이라든지 한국단자라든지 PS텍이라든지 일진 멀티리어스 이런 종목군들도 같이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역시 바이오입니다. 이제는 세계적인 하나의 테마가 저출산, 고령화죠. 그렇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저라든지 그저 편안한 노후 삶이라든지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더욱더 고조된다는 겁니다. 눈여겨보십시오. 바이오 올해, 그렇다면 대장주로 좀 적용한 거 보시는지요? 2016년도 상반기 특히 연초에는 바이오가 여전히 주도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올 한 해 핫 이슈가 한미약품이었죠. 그쵸? 한미약품에 버금가는 제2의, 제3의 한미약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네. 역시 또 하나는 앞에서 저 우리 소장님께서 언급했습니다만 중국 수혜주들 역시 화장품과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 같이 눈여겨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 업종 대표주들 이제 배당 투자라든지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기업들이 배당이 더 확성화될 것입니다. 그러면 업종 대표주를 포함한 배당 매력을 갖고 있는 이런 종목군들도 같이 눈여겨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국내 증시 한 해 정리부터 내년 전망 그리고 유망주까지 알차게 들어봤습니다. 정말 뿌듯한 시간이었는데요.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특별히 전문가들 모시고 2016년 국내외 경제와 증시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곧 2015년도 마지막 시장이 개장을 하는데요. 개장 후 자세한 전략은 잠시 후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